구름꽃 피는 청운제로 초대합니다. 저는 언론인이자 시인이며 캘리그라피 작가입니다. 술안주는 소라입니다. 소리 따라 지금 떠납니다. 물 먹는 개입니다. 뜯어먹는 개입니다. 하품개 돌돌이입니다. 코스모스들이 이제 피려고 봉우리들이 많이 졌어요. 꽃봉우리들이. 네.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코스모스가 많이 필 것 같아요. 아이고 이쁘다.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을 때도 물론 이쁘지만 이렇게 막 피려고 할 때, 예, 이때도 참 이쁜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아이고 이쁘다. 꽃 같은 아침입니다. 구름꽃도 활짝 피었습니다. 네, 여기가 한국관광공사에서 머드맥스, 네, 홍보 영상을 찍은 간월도 앞바다입니다. 지금은 그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경운기 타고 질주하던 장면, 네, 그 모습을 여기에서 촬영을 했어요. 지금은 물이 빠지면 아마 갯벌이 드러나는데 그 경운기를 타고 그 갯벌을 질주하는, 네,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, 네, 한번 들려봤어요. 근데 지금 뭐 물이 다 들어와 있네요. 네, 물이 빠져야 갈 수 있는 간호람입니다.
꽃이 지고 있습니다. 그림자가 앞서갑니다. 갈치를 살 때 그 사장님께서 소라도 가서 먹어보라고 이만큼이나 쌓아주셨어요. 그래서 좀 삶아서 네 친구하고 좀 같이 먹어보려고 네 지금 쌓고 있습니다. 맛있겠다, 그죠? 네. 독수리 접시에 바다를 담았습니다. 아,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려고 시골로 왔습니다. 뭐 친구는 술도 못하는데 저만 예, 캔맥주 예,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맛있겠다. 잘 담았어. 맛있지? 아 근데 이렇게 발짝지근하지? 천고마비가 마른 살을 안 쪽은 배만 지금 자꾸 나와가지고 살이 찌는 거.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살이 꽉 찬 거야. 원래 이 때문에 이때 소라 먹을 때 아니야? 맞아. 이제 맛 한참 좋을 때지.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. 맛있는 밤이 깊어갑니다. 화산지에 허수아비를 세웁니다. 네, 오늘은 추석이라는 글씨를 써놨습니다. 이쪽에 작은 글씨로 행복한 한가위 기원합니다 라고 글씨를 써놨어요.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오지요. 이 추자를 고향을 지키는 허수아비의 형태로 형상화 시켰습니다. 고향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못 가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디에 계시든 올 추석은 행복하고 복된 그런 명절이 되시길 청혼제가 여러분께
기원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곳 분위기가 좀 낯설지요. 네. 네, 이곳은 수원에 있는 제 캘리그라피 공방입니다. 이곳에서 미리 여러분들께 추석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청운제가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, 빠이빠이. 꿀맛 같은 한가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.